네, 그래서 제 인이어에 갑자기 무슨 소리가 안 들어. 죄송해요, 뽑혀가지고. 진짜 죄송합니다. 어디까지 얘기했죠? 모두 눈에 꼭 아 많이 울었어. 그래서 진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고 막 만감이 교차했죠. 그냥 그때 더 안 그래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요. 칙칙 앨범 때문에. 근데 그 노래 때문에 사실 7집 앨범 많이 늦어진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앨범이 좀 늦어졌는데 제가 빨리 앨범 들고 나올 테니까요.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반겨주시고 그러면 진짜 더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. 그래서 우리 야상아 제목을 다음에 바꾸려고 불렀죠. 정말 그냥 그 가사를 쓸 때가 그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그게 딱 저 같기도 하고 또 나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으니까 이렇게 뭔가 마음을 좀 만져줄 수 있는 가사를 쓰고 싶다 했었어요. 근데 정말 웃긴 게 되게 멋있는 데서 다 이렇게 좀 앉아서 써보려고 하는데 안 써지는 거예요. 그래서 좀 화장실을 갔는데 한 며칠을 첫 소절을 또 안 써지다가 화장실에서 그 거의 1절을 거의 다 썼어요.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죠. 나갔다. 그래서 야생화라는 노래를 발표하고 어느덧 벌써 이제 진짜 오래됐네요, 그죠? 근데 아직도 순위에 있다면서요? 네. 왜 그래요? 그냥 후배들도 좀 자리가 있고. 그렇다고 억지로 순위를 내리란 건 아닌데요. 그냥 미안하잖아요. 그런데. 말 많이 하지 말라. 목이 이제 갈라지면 잠깐만 좀. 감기 조심하세요. 오미자 많이 드세요. 감기 예방하는데 진짜 좋은데요. 제가 초반에 조금 방심했다가 그 다음부터 오미자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. 내가 너를 잠깐 버려두고 있었더니 미쳤지 내가. 그래서 널 다시 사랑해줄게 했는데 안 따라와주고 좀 삐졌는지. 죄송해요. 우리 미친 소리.
그래서 다음 앨범에 더 사랑받고 싶은 노래들을 참 많이 넣고 싶은데요.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 노래 발매 릴리즈를 조금 바꿨어요. 원래는 이번 주에 나가야 될 노래인데 제가 미루자 그랬어요. 왜냐면 그냥 해피투게더 조금 더 들으시라고요. 아니 열심히 만들었어가지고요. 그 노래 가사 썼는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한 4-5일 어디 옥탑에 있었어요. 옥탑방에.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그런 거 있죠. 2절을 딱 쓰려고 하니까 아침이 됐어요. 나를 샀어요. 그래가지고 뭘 쓰지? 이런 내용 쓰고 싶은데 어떻게 정리할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오는 거예요. 소나기가. 근데 금방 소나기가 딱 갔는데 정말 무지개가 이렇게 딱 떴어요. 그래서 진짜 하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가사 쓰라고 하면서 그렇게 쓰고 그랬는데 처음에 딱 써놓고 이거 조금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을 엄청 많이 했던 노래인데 그래도 치유라는 곡을 막 이런 단어를 붙여줘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순서에 제가 진짜 말이 많았는데요. 이제 말 없이 쭉 가야 돼서 그래서 조금 그 사고도 있었고 사고였어요. 내일 이렇지 않을게요. 형 미안해요. 형께요. 형이 잘 만들어줬는데. 그래서 정말 특별하게 오늘 여러분들 제 신곡을 처음 들으시겠네요. 이 노래 가사 쓸 때도 김인하 씨랑 같이 썼는데요. 노래가 워낙에 좀 뭐라고 그럴까요? 좀 묘했어요. 곡은 영국의 그 밴드 중에 마마스건이라고 한 2년 전부터 저랑 계속 7집 앨범 작업하고 있어요. 한국 올 때마다 되게 그리워하면서 만나는 친구예요. 글로벌 친구였죠. 그래서 그 친구가 써준 곡인데요. 제목이 Shine Your Light라는 곡인데 제목처럼 글쎄요. 좀 저는 곡을 들었을 때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. 이 노래 이제 들려드려야죠. 잠깐만요. 아까 괜히 울어가지고. 사실 그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많이 쓰거든요. 이 노래도 여러분들과의 저와의 어떤 그런 관계, 그런 관계에서 사랑, 예, 그런 거 많이 생각했었는데 남은 시간 또 즐겨주시고요. 신곡 음원 나와야 되니까 알아서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들려드릴게요.